안녕하십니까. 강남나누리병원 정형외과 박태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무릎관절염 치료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주사치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사치료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여기에 답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관절염일 때 놓는 주사는 사실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래에서 우리가 주사를 맞는 건 한 네 가지 종류, 주로 수술실에서 시행하게 되는 주사가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연골주사. 연골주사라는 거는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약간 미끌미끌한 윤활물질이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히알루론산의 특징이 이 수산화기가 많기 때문에 자기 무게의 1000배나 가까이 되는 물을 끌어당기는 그런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윤활작용뿐만 아니라 충격 흡수작용을 하면서 관절염 환자들에게서 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주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맞고 1, 2, 3단계의 관절염 환자들한테서 효과적으로 시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뼈주사인데요. 스테로이드 주사 놓는 거를 일명 우리가 뼈주사라고 많이 합니다. 스테로이드는 사실 강력한 항염작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염증이 좀 빨리 가라앉고 증상이 빨리 좋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주사를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투여하게 되면 연골 독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골에 좀 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받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너무 심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한두 번 정도 맞아볼 수 있는 주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DNA 주사인데요. 이 DNA 주사는 주성분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성분입니다. 이 손상된 연골의 복구나 회복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주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 2, 3단계에서 시행이 되고 일주일 간격으로 3번에서 5번 정도까지 맞을 수 있는 주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콜라겐 주사인데요. 이 콜라겐 주사를 직접 병변 부위에 도포를 하게 되면 보호막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는데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술실에서 주로 시행을 하게 되는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주사인데요. 일명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라고 합니다. 골반뼈에 있는 골수에서 혈액을 추출을 해서 이걸 원심분리기에 돌리게 되면 그 여러 개의 층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찐득찐득한 혈소판 층과 적혈구 최상단층에 있는 성장인자들을 주로 이제 흡인을 해서 그걸 이제 무릎에다가 주사를 해주는 그런 치료가 되겠고,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무릎의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주사는 관절염 2, 3단계에서 주로 시행이 되는 주사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주사를 맞는지는 사실 환자분들이 잘 모르고 맞으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되도록 그 정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을 하셔서 주사를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보면, 무릎 염증 주사 맞았는데 샤워해도 되나요? 저희가 이제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 주사 부위에 이제 반창고를 좀 붙여드리고 요거를 24시간 뒤에 떼고 샤워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주사 부위에 물이 닿아서 피부에 있는 균이 침입을 하게 되면 연조직염이나 세균성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들이 생기지 않도록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가 내성이 생기면 영구적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고요. 스테로이드가 우리 몸에서 내성이라는 것이 발현이 되려면 보통은 이제 먹는 약으로 그리고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을 해야지 내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관절에다가 가끔 한 번씩 주사를 놔서는 내성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주사를 예전에 맞았는데 분명히 효과가 있었고 그 이후에 효과가 없는 경우는 사실은 관절염이 그동안 조금씩 더 진행을 해서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 주사 치료.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플 때 주사 치료가 근본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무릎에 맞는 주사 치료가 연골을 다시 생기게 한다든지 그런 근본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퇴행성 관절염 초기인 환자들이 약물 치료와 병행해서 주사 치료로 어느 정도 통증을 좀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얻고 나면 그 뒤에 이제 생활 습관을 교정한다든지 체중을 줄인다든지 다리 근력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초기 관절염 환자들은 얼마든지 이 통증에서 해방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주사 치료를 증상이 있을 때 받아서 빨리 통증을 좀 감소시키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 주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릎 주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어떤 주사가 더 좋은지, 어떤 주사가 나에게 더 맞는지 먼저 정형외과 전문의와 진료를 받으시고 내 무릎 상태에 맞는 주사 치료를 하신다면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